안녕하세요, 세축 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 할인 게임 추가 라인업, 그 중에서도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짱짱맨 타이틀로 쏙쏙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꽤 괜찮은 가격에 올라온 게임들이 많으니까 싹 보다가 마음에 드시는 건 그대로 끼리.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보자고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니드 포 스피드 히트입니다. 그냥 레이싱 게임이 가볍게 너무나도 가볍게 즐기고 싶은데 어디 적당한 게임 없나 찾고 계신다면 요거 딱 적당할 듯한데요. 사실 뭐 그래픽이 개쩐다, 움직임이 장난 없다, 조작감이 아주 훌륭하다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냥 경찰과의 기가 막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가볍게 즐길만한 저렴한 스피드 레이싱을 즐겨보고 싶다면 요렇게 초저가로 나왔을 때 한번 달려보자고요. 니드 포 스피드 히트는 요번에 일반판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디럭스판이 훨씬 더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1월 5일 바로 오늘까지 할인 중이니까 빠르게 달려가. 근데 혹시 늦어서 놓쳤다면 그냥 일반판도 겁나 싸니까 그냥 끼릿. 니드 포 스피드 히트는 1월 17일까지 95% 할인된 가격 3,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소울 칼리버 6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와우, 간만에 소칼 6 디럭스판이 정말 괜찮은 가격에 할인 라인업에 올라와서 구매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바로 날려버리셔도 좋을 것 같군요. 소칼 시리즈 20주년 기념판 격인 대전 격투 게임으로 깔끔한 훌륭한 그래픽과 다양한 전투 시스템 등으로 매우 화려하고 재밌는 전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럭스판에는 시즌 패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위쳐 3의 게롤트 그리고 니어 오토마타의 투비 등 다양한 캐릭터를 직접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니까 더욱 좋은 기회죠잉. 소울 칼리버 6 디럭스 에디션은 1월 17일까지 90% 할인된 가격 9,1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카즈 앤드 와일드 마스크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2D 횡스크롤 플랫폼인 게임인데 이거 저도 직접 구매해서 즐겨본 결과 상당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강력 추천드려요. 가격도 비싸지 않지만 나름대로 게임 그래픽도 깔끔하고 멧딜 디자인도 예쁘게 되어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수집 요소들 다 모으기 시작하면 진짜 답도 없이 어려운데 그냥 스테이지 미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고전 느낌 나는 횡스크롤 플랫폼잉은 어렵기 마련이기에 이건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맵에 따라 마스크 바꿔 써가며 변신하는 토끼 친구의 모험을 즐겨보고 싶다면 한번 좀 get it. 카즈 앤드 와일드 마스크는 디럭스판으로 추천드리며 1월 17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5,5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은 슬리핑 독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홍콩판 GTA를 불리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GTA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원하는 대로 괴롭힐 수 있고 또한 차량 탈취해서 이런저런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게 꽤나 GTA와 유사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 게임의 스토리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주인공은 사마페에 잠입한 한 경찰로서 사마페의 최고점에 다다를수록 경찰과 조직 두 갈래의 선택지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은근히 스토리도 재밌고 자유도 높아서 꽤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은 확실히 좀 많이 구려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해요. 슬리핑 독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1월 17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8,3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꼭 구매 전에 한국어판 확인하시고 구매를 끼리. 다음 게임 메트로 엑소스입니다. 핵의 피폭된 멸망한 러시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FPS 게임인데요. 참고로 저는 FPS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게임은 정말 재밌게 엔딩까지 달렸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그래픽과 부드럽게 잘 잡혀있는 최적화, 그리고 슈팅뿐만 아닌 다양한 암살 요소까지도 잘 버무려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론 제 에임이 개똥이라 정말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스토리라든지 게임의 재미하다만큼은 꽤 훌륭했습니다. 특히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만큼 부담없이 한번쯤 도전해보시길 바래요. 아, 근데 이거 이번에는 일반판만 할인돼 올라왔는데 골드 에디션이 DLC 2개가 포함이라 가성비가 더 좋긴 합니다만 일단 본편 밀어버리고 추후에 DLC는 할인 때 따로 구매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DLC도 할인 들어가면 겁나 싸거든요. 메트로 엑소스는 1월 17일까지 80% 할인 가격 6,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일이네요. 다음 게임 루트 필름입니다. 텍스트 위주로 펼쳐지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두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영상 작가 야구보 린타로와 신인 여배우 리오 두 사람의 관점을 번갈아가며 각 사건들의 실마리를 풀어 헤쳐나가게 됩니다. 확실히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라 호불호가 강하게 갈릴 요지가 엄청 많은 게임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이 게임 체험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호. 구매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취향이 잘 맞는지 체험판으로 먼저 맛보시고 구매 선택을 렛츠기릿. 루트 필름은 1월 17일 까지 80% 할인된 가격 13,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게임 Remnant from the Ash입니다. 총든 다크 소울이라 불리는 TPS 게임 Remnant 시리즈의 첫 번째 타이틀인 from the Ash인데요. 역시나 요즘에 가격이 아주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올라와서 화끈한 총맛 소울 느껴보고 싶다면 이럴 때 끼는 총든 다크 소울이라는 평가로 핫도풀 시스템이나 어둑어둑한 분위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보스 모델링과 패턴들로 우리들을 괴롭혀주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혼자서 싱글 플레이로 즐길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짜서 전장을 평정하러 레스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만큼 강력 추천드려요. 렘넌트 프롬 디 애쉬는 컴플리트판으로 추천드리며 1월 17일까지 70% 할인 가격 16,4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다잉 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FPS 좀비 서바이벌 초각겜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다잉 라이트 1편의 완성판인데요. 특히나 데피니티브판 즉 완전판이니만큼 모든 DLC, 확장팩, 스킨 등등 출시된 모든 컨텐츠가 싹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중요한 점 먼저 플래티넘판을 구매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텐데요. 이거는 굳이 데피니티브판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니까요. 굳이 또 구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격도 엄청 좋으니까 할인 때라면 결국 후회 없는 만큼 한 번쯤 달려가 보시길 바래요. 다잉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1월 17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1,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과카멜레 2입니다. 숨겨진 메트로베니아 갓게임.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려서 이제는 숨겨뒀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꿀게임인데요. 다시 한번 1편의 주인공이었던 후안이 전설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양한 레슬링 기술들을 활용하며 위험에 빠진 맥시버스를 구하기 위한 여정의 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1편은 한구라가 안돼서 그냥 패스하고 저도 이 게임은 그냥 2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정도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메트로베니아 특성상 그냥 시작해도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레슬링 기술들을 활용하며 펼치던 전투도 재밌고 특히나 중간중간 터지는 얼척없는 유머도 나름 재밌긴 한데 이 유머코드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할 것 같아요. 덜덜.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밌는 게임이기에 메트로베니아 좋아한다면 바로 레스끼리끼리 과카멜레2는 1월 17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6,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언차티드 네이선 드레이크 컬렉션입니다. 언차티드 4편으로 이 도덕의 세계에 입문을 하셨다면 아마 1, 2, 3편의 내용도 아주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요거 네이선 드레이크 컬렉션으로 기분 좋게 한 방에 싹 다 끝내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리마스터링되어서 출시가 되었긴 하지만 사실 그래픽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되지만요. 게임의 재미난 스토리는 분명 갓게임이라고 불릴만한 타이틀이기에 고전의 클래식컬한 명작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끼는 언차티드 네이선 드레이크 컬렉션은 1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S 플러스 클래식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은 바람의 크로노와 1 and 2 모험의 시작입니다. 이 게임은 플스 1, 2 시절 크로노와 이야기를 맛보셨던 우리 친구 동생 형님들 한정으로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요번에도 가격이 꽤나 훌륭한 편이라서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팬스크롤 3D 액션 플랫폼머 게임인데요. 추억의 바람의 크로노와 1, 2편 두 개의 작품을 리마스터링해서 하나의 합본으로 합쳐서 출시한 컬렉션 판입니다. 근데 플랫폼의 게임들은 항상 귀엽고 아기자기하지만 막상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꽤 어렵고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난이도 조절이 된다지만 어느정도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바람의 크로노 1 and 2 모험의 시작은 1월 17일까지 70% 할인 드려요. 14,9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슈퍼로봇 대전 T입니다. 저를 슈로데에 입문하게 해주었던 슈로데 T인데요. 전형적인 전략 RPG로 스토리 이러쿵 저러쿵 따라가면서 이야기 듣고 뭐 어떤 사건 터져가지고 전투에 참전하고 적들 그냥 싹 다 때려 부수면 되는 로봇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더군요. 특히나 알고 있는 로봇들이 참전할 때는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T에서 가장 생각나는 건 건담 시리즈랑 진 게타 드래곤, 가오가이가, 마징가, 카우보이 비밥 등등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많은 로봇들이 생각나는데 문제는 이름이 기억이 덜덜덜덜. 어쨌든 나름대로 어렵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으니까 로봇 좋아하시고 SRPG 좋아한다면 달려가 슈퍼 로봇 대전 T는 1월 17일까지 80% 할인되어 14,5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게임 이스 세스타의 수에카입니다. 이스 세스타 이번에 가격 좋네요. 이스 팬분들이라면 요거는 한번 더 알려보시도 좋았습니다. 세스타의 수에라는 곳에서 기억을 잃어버렸던 나돌이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액션 역시나 시원하고 스토리 훌륭하고 그리고 여지없는 BGM의 향연은 아주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이스 9이랑 이스 10도 할인 중이니까 혹시나 원하셨던 게 있다면 바로 달려버리시길 바래요. 아무튼 저는 이스 세스타는 예전에 PC로 엔딩을 봤는데
있는데 이번에 가격이 좋아가지고 플스판도 일단 구매를 해둬야겠습니다. 이 시세티타이스의 카이는 1월 17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7,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FPS 홀리데이스의 라인업 교체, 그 중에서도 17,000원 미만 가성비 타이틀로 돌아왔는데요. 요번에는 꽤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임들도 눈에 띄니까 그동안 망설였던 게임이 있다면 부담없이 질러뽕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곧 대망의 마지막 3차 영상으로 돌아올 터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해요. 세주! 뿅!